안녕하세요, 매브리더입니다. 지난번 보여드린 신규 외래종 미국 메뚜기인데요, 관계기관에 제보하고 처리하기까지 며칠간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충권 보장을 위해 잡초도 씻어주고 집도 마련해줬습니다. 기관에서 저한테 알아서 폐기하라고 말씀하셔서 아주 짧게 키우다 보내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식성이 좋아서 아무 풀이나 다 뜯어먹더라고요. 수시로 아파트 화단에서 풀을 뜯어 바쳤습니다. 달팽이 주고 남은 애호박도 미친듯이 먹더라고요. 짝짓기는 총 두 쌍이 했는데요, 한 쌍은 12시간, 다른 한 쌍은 놀랍게도 이틀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까지 낳았는데요, 원래는 흙 속에 낳아야 하지만 급하거나 개체수가 밀집되었을 때는 알주머니를 맨바닥에 낳기도 합니다. 잘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외래 좋은 곤충이라 보내줘야 했는데요, 겨울 왕국으로 보낼까 하다가 사마귀에게 줘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메뚜기보다 다리 힘이 훨씬 좋아서 천적인 사마귀가 포식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성질이 사나운 사마귀를 엄선하여 데려왔습니다. 오호. 문을 열어두었더니 사마귀가 알아서 들어가네요. 미매들이 곁눈으로 저승사자의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움직임을 감지한 사마귀가 당랑권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사정거리까지 천천히 메뚜기 쪽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어차피 다 보이는데 말이죠. 여기서 좀 반전이 있는데요, 당연히 가까이 있는 메뚜기를 노릴 줄 알았는데 멀리 있는 메뚜기를 공격했습니다. 가까운 메뚜기는 크기가 크고 다리를 떨며 경계하고 있었는데 먼쪽 메뚜기가 작고 경계심이 없다는 것을 노린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다면 사마귀도 꽤 똑똑한 거네요. 먹이를 잡은 뒤에는 상대의 가장 약한 곳을 노립니다. 이번에는 뒷다리와 가슴판 사이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메뚜기도 반항을 하지만 갈고리 같은 사마귀의 팔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한참을 파먹어서 이제는 메뚜기 몸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사마귀도 방심을 한 듯 메뚜기 다리가 벽에 닿았는데요, 그 순간 메뚜기가 킥을 날리며 탈출을 감행합니다. 가슴 부분에 큰 데미지를 입은 미국 메뚜기,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마귀가 다시 접근을 하길래 사냥을 할 줄 알았는데요, 끝내 다시 사냥하진 않았습니다. 미국 메뚜기를 잡고 싶은데 너무 커서 엄두가 안 나는가 봅니다. 한 대 얻어맞기만 했네요. 이제는 사마귀가 메뚜기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핀셋으로 줘봤는데요, 냉큼 잡아들고 먹으려고 합니다. 메뚜기가 크기도 크고 힘이 세서 쉽지 않네요. 그래도 일단 입이 닿는 데를 뜯고 봅니다. 배마디 부분을 잘 뜯어먹는가 싶더니 이내 포기하듯 던져버립니다. 메뚜기가 너무 무거워서 더 잡고 있기 힘들었을까요? 메뚜기의 부상이 심각해 보입니다. 잠깐이긴 했지만 사마귀는 역시 풀벌레의 왕인가 보네요. 그렇지만 어제의 작은 메뚜기와 오늘의 경우를 봤을 때 왕 사마귀가 성체 메뚜기를 잡아먹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아니면 양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 걸까요? 메뚜기는 바로 겨울 왕국으로 보내줬습니다.
메뚜기의 일부는 흑산도 장다리 개미에게 주었는데요. 얘들은 먹이를 굴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당기고 밀며 힘을 쓰고 있는데요. 타임랩스로 관찰해 볼게요. 흑색 페인 왕개미에게도 주었는데요. 이 녀석들은 이미 동면 준비에 들어가서 먹이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